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1일. 드디어 12월달이네요. 와. 월요일이 아니죠. 목요일입니다. 항상 저는 월요일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애들이 다 가지고, 식구들이 다 일하러 가고.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야지 이렇게 애들하고도 한 번씩 눈 마주치마죠.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베란다 쪽에 있는 이꽂이 판이고요. 이 아이들 어저께 바깥에 영하 4도, 5도까지 그냥 놔둔 거였거든요. 아, 근데 아무 이상 없습니다. 여기 금땡이, 여기 아이, 이 아이도 백모단 금인데요. 금기가 참잘 들어갔습니다. 그러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추위 때문에 확 물러 죽는다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이꼬지도 바깥에서 노지 생활을 많이 하고 있던 아이들이라 잠시 바깥에 이렇게 해 있을 때 나간다고 아무 이상 없어요. 얘네들은 그렇게 관리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이쁜 모습을 볼수 있어요. 제가 해를 좀 가리고 안 가리나 가리나 똑같네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바깥의 온도는 영하 9도 이렇게 돼 있네. 아침에 지금 현재 시간이 8시 40분 정도 되었는데 영하 9도래요. 정말 인천 날씨 대단하죠? 저쪽에 강원도 쪽은 아마 12도 막 이렇게 가지 않을까요? 영하. 영하라는 말만 없으면 정말 좋은 날씨인데. 아이고, 그 다음에 베란다의 온도는 이렇게 해가 떠버리면요. 지금 해가 완전 쨍쨍하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지금 해가 이래요. 진짜 쨍쨍하죠? 이렇게 봐야 되나? 이렇게 쨍쨍하게 들어올 때는, 바깥의 온도가 뭐 영하 17도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여기 베란다 온도가 12도, 10도, 이렇게 됩니다. 아이고, 우풍이 한 겹밖에 없는데, 여기는 문이. 그래도 우풍이 그렇게 많이 세고 막 그러진 않나 봐요. 아이고, 화면은 제가 보지 않고 계속 흔들리면서 하고 있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이 온도가 부담스러운 온도거든요. 여기 안에서 지금 바깥에 춥다고 이렇게 해는 비치긴 한데, 바깥 온도가 영하 9도, 8도면, 내놓을까 말까 하는데 조금만 한 시간만 더 있다가 저는 다시금 어저께처럼 내놓을 거예요. 아 여기 못난 애들 내놓을 겁니다. 내놓고 걔네들을 다시 4시나 5시쯤에 다시 들여놓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현재 온도가 너무 또 차가운 바람 때문에, 그러니까 온도가 문제가 아니라 바람에 의해서 얘네들이 타는 흔적처럼 그렇게 될수 있거든요. 그렇게 될까 봐. 그렇게 될까 봐.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니, 그렇다고 해서 여기 창문을 열어주면서 여기 위에 있는 애들을 비닐 같은 걸 덮어주기에는, 아유, 또 햇볕이 또 그렇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해주거든요. 저는 문을 열어서 온도가 최대한 0도에 가깝게, 아니면 영하 0도까지 내려가도 상관없습니다. 영하 2, 3도까지 내려가게, 베란다를 영하 2, 3도까지 내려가게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 그러면, 정말 문을 새벽에 가장 추울 때 문을 열어놔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그늘을 만들어서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 없이 지금 하려고 하는데 생각만큼 내 마음만큼 이 온도가 확안 떨어집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영상 5도로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지금 베란다의 온도가 얼마만큼 떨어지는지를 잘 알고 계시면 돼요. 그게 떨어지는 게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고 안 떨어진다 생각 드실 때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데는 보면 신축 아파트가 아니고 좀 지은 지 오래되고 이러면 예전에 저도 그런 집에서 살았거든요. 여기 이사 오기 전에. 거기는 문을 아무리 닫고 겹겹이 해도 베란다 온도가 항상 영하권이었어요. 그럴 때는 만약에 지금 본인 이제 지금 키우시고 있는 베란다의 온도가 영하 5도 이상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걸 해야 되겠죠. 저기 덮어주는 거. 뭐죠? 신문지 같은 걸로 좀 덮어주신다든지, 아니면 비닐 있잖아요. 얇은 비닐을 얘네를 분 전체로 포장하듯이 달아서 이게 위를 올라오게끔 해서 이렇게 저녁에는 묶어주고,
낮에는 풀어주고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네요. 관역 키우시는 분들 중에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이 아이를 아직까지 이렇게 하엽 정리를 안 해주고 있었습니다. 예, 정말. 지금 제가 하는 일에서도 동영상을 계속 찍어서 올려야 되는 게 있거든요. 지금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동영상 찍는 걸 그닥 좋아하지 않는 저로서 아우 찍으면서 졸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아유 이렇게 이런 일도 잘안 하게 되네요. 아 요런 얼굴로 다 잡혀 있어야 하는 애들이 아유 요렇게 상처도 많고 아유 하엽이 너무 많아서 얼굴이 깨끗하게 보이지도 않고 이게 왠지 누더기 덮고 있는 아이 같다. 이렇게 밑에서 이쁜 애들 먼저 한번 찍고 얘 바깥에 나가 있다가 어저께 바깥에 나가 있어서 영하 5도까지 내려갔다가 나왔잖아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색깔만 더 고와요. 이렇게 심지어 초록초록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온도는 얘가 성장할 수 있게 좋은 거고요. 낮에 온도는 얘가 너무 추워서 오돌오돌 떨다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물이 좀 들어요. 석연화 같지 않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석연아가 아니라 도미인 같은 느낌도 듭니다. 도미인이 얼굴이 또 이렇게 생겼거든요. 색깔 물들미. 이게 분명히 석연아의 꽃인데. 아, 제가 너무나 이쁜데 얼굴을 제대로 찍어주지 못하는 아이. 머리카락도 떨어져 있고. 여기 환엽속눈 보세요. 아라리 정말 먹음직도 하여라. 나 아침밥 못 먹었는데. 아유, 여기 블루핀입니다. 아, 이 아이. 아, 이 아이의 정체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 이 아이가 어떻게 보면 페리도트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페리도트 아니고 그린인 이그마 같은 느낌도 들고 샹그릴라는 확실히 아니에요. 입장을 보니까 샹그릴라는 아닌 것 같고요. 둘 중에 하나인데, 아, 조금 더 익어서 얼굴 모양 형태를 봐야 될것 같아요. 아, 니크셔나가 요렇게 이쁩니다. 지금 색깔이 지금 다 날리는데, 니크셔나. 아, 제가 인터넷에서 제가 키우는 니크셔나의 얼굴은 너무 커서 다 잡아지지 않은 얼굴이었고, 단수도 있었던 얼굴이었거든요. 너무 큰 화분에 있던 아이. 그 아이는 제 친구한테 드림을 했어요. 그쪽은 이제 시작하는 데라서 자리가 많다고 제가 그거를 드림을 하고, 이 아이를 이 꽃으로 다시 키운 거거든요. 와, 진짜 인터넷과 같은 얼굴의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 진짜. 이렇게 얼굴이 마구잡이 빨리빨리 크고, 웃자람이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꼬지도 정말 잘 되는 아이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새로이 이꼬지를 많이 하셔서, 밑에 입장 요만할 때, 제일 작은 얼굴일 때, 소복하게 화분 위를 꽉 채우게 심어주시면요. 얘네들이 그 사이에서 알아서 지들끼리 나눠 먹기를 합니다. 그리고 커요. 근데, 제가 봐서는 키우기가 똑같은 물주기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나눠 먹기를 잘해서 그런가. 얼굴이 정말 이쁘게 잘 크는 것 같아요. 저는 많이 웃자라고,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 개씩 심는 거는 별로고요. 소복하게 심는 걸 추천합니다. 얘네들 보세요. 얘도 옷자람이 엄청 심한 아이인데 별로 옷자람이 별로 없고요. 목대도 많이 길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땅에서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얘가 키운 지가 입장으로 해서 제가 이 화분에 키운 지가 2년이 다돼 갑니다. 아닌가? 2년이 다 되어 가요. 맞아요. 2년 다돼 가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확 자라는 게 없습니다. 특히 이게 목대 엄청 잘 키우는 애예요. 얘도 블루핀도. 근데 이 아이도 그렇게 목대를 많이 자란 거 아니거든요. 요렇게 키우는 걸 추천하니 여러분들도 한번 요렇게 한번 키워보세요. 아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웃자란다. 입장을 뜯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10월 달 말부터 뜯어가지고 그냥 놔뒀거든요. 그러면서 햇볕 날 때마다 내놓기를 한겨울에도 반복을 했어요. 아, 그랬는데 이렇게 잘 크네요. 물론 이꽂이에서 입장 나오고 심어주기까지는 그렇게 찬바람 맞는 거를 추천을 하지 않지만, 아, 심어주고 난 다음입니다. 왕, 이제 여기 그만 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겨울 것 같아요. 다른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쪽은 미니벨입니다. 미니벨도 너무나 이쁘죠. 아, 이 아이 위에서 떨어진 것만 아니면 지금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을 아이인데, 이 아이한테 정말 미안해요. 어떡해? 아, 진짜 목대가 헐비나니 다 보이네요. 원래 목대가 보이지 않을 만큼의 숱에다가 정말 금기도 골고루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얘가 이 부러지고 난 다음에 나는 목대에서 나는 아이들이 대부분 올금 같은 느낌이 많이 납니다. 이쪽도 그렇죠? 이쪽도 거진 올금 같은 느낌이 많이 나요. 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들을 지금 손을 좀 봐줘야 될 텐데, 이게 지금 이꼬지로 나는 그 러블리 로즈거든요. 근데 사이사이에 지금 깍지로 인해서 똥인가 시큼시큼한 게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건지 아니면 뭐가 날려와서 겨 같은 게 끼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하얗지는 아이들도 생기고 해서 얘네들을 조금 큰 데다가 화분이 조금 큰 데다가 옮겨줘야 될것 같아요. 얘네들이 두 개인가 싶으면 한 개씩 더 나오고 그런 식이네. 좀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요런 애들 같은 경우는 뭐 화분의 크기 상관없이 막 자라는 애들인데요. 얘는 얼굴을 줄이면 되고 얘 지금 얼굴을 크게 키워서 이쁜 아이가 있고, 요렇게 작게 다 잡아서 켜도 이쁜 아이가 있다는 거, 만약에 보시고 정 마음에 안 들게 이쁘지 않다 하는 거는 얼굴을 키우게 화분갈이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화분들이 잘 있나 없나를 얘기를 하는데, 또 이게 이쁘다, 저게 이쁘다 이러고 있네요. 와, 이 와중에 여기에서 이렇게 이쁜 모습으로 있어도 되는 겁니까? 내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여기에서 더 듭니다. 이쁜 아이들을 보면, 아, 이쁘다, 이거보다요. 빨리 밖에 내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 이 와중에, 아이고, 희성이, 제가 봤을 때는 목이 마르나? 입장이 약간, 힘이 없습니다. 이 아이, 물을 줘야 되나? 어저께 창문을 너무 많이 열었어, 내가? 너한테? 아닌데, 다른 애들도 멀쩡한데? 다른 애들도 멀쩡한데 너 혼자서 이러면 안 되지. 야, 요렇게. 아, 이제 얼굴을 제대로 볼수 있네요. 얘가 그때 뭐 얼굴 생장점 없어져가지고 얼굴 많아졌다고 하는 이 아이의 이름이 여기도 없네. 요쪽 편에 있나? 얘 맞을 때 푸쉽게 맞을 것 같은데. 이 아이들 얼굴이 진짜 빨갛거든요. 금세 빨개지고 금세 물을 빼주네요. 아, 정말이지. 이런 아이들은 빨리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얼굴에 사이사이에, 아, 진짜 자구들이 많이 나와서요. 어떻게 클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입니다. 여기에, 이 아이도 마찬가지고. 이야, 이렇게 잘 있습니다. 이 아이는 도대체 뭐지? 이 아이가 뭐지? 꼭 생긴 게 도감말이야인가? 아이고, 부러졌네요. 얘 도감말이야, 맞네. 이렇게 되면 너의 이름이 실종이니 그냥 요렇게라도 꽂아놓고 이름표를 다시 이렇게라도 꽂아놓고 이름표를 다시 꽂아놔야 되겠다. 아이고야, 요렇게 잘 있습니다. 아, 집시금 튼튼합니다. 집시금도 요렇게 잘 있어주고 있네요. 그러면 위에는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위에도 하엽 정리 못해주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이고, 하엽 정리나 좀 해주면 될 텐데, 그것도 안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아이, 아, 제가 이뻐서 데리고 왔다 그랬잖아요. 정말, 이거 어떻게 찍어야지, 이쁘지? 진짜 풍성합니다. 얘 되게 잔잔한 긁어거든요. 아, 부레아, 뭐였더라? 베네아인가? 브레아 베네아인가? 이름도 잘 기억 안 납니다. 이거 어떻게 찍어야지 이쁘게 나오지? 이렇게 찍을까요? 이렇게 꽃을 조롱조롱 별꽃을 피워줘요, 얘는. 얘는 진짜 햇볕만 잘 보여주면 진짜 무성하게 자라더라고요. 와, 이쁘다. 이 아이가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서 좀 잘라주고 다시 옆에다 심어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숱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 아이는 번식을 너무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쁩니다. 정말 이쁘네. 이렇게 이쁘게 잘 자라고 주고 있는 이 아이. 아,
정말 이런 아이들까지 제가 키우고 막 이럴 때가 아닌데, 사실은. 아이고. 지금 현재 영하 9도는 가리키고 있는데요. 서서히 해도 쨍쨍하게 쭉 비치고, 서서히 날이 영하 6도, 영하 4, 5, 아, 4, 아니, 5, 4, 3까지 정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해뜰 때부터 내놓기로 했습니다. 꽂이 아이들, 여기 얘네들 어떤 모습으로 될지 한번 지켜볼게요. 루비파인까지 내놓았습니다. 바람만 많이 안 불어준다면 참 좋겠네요.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나? 얘네들 실험 단계. 아유, 미안하기도 하고, 제일 좋기도 하고, 그런 자리다라는 거 왔다 갔다 하죠, 마음이. 너무 아침부터 내몰았나 싶기도 하고, 그렇긴 하네요. 근데 햇살은 따뜻하니까 잘 견딜 겁니다. 자,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쪽에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밖으로 내놓았습니다. 너무 혹독하게 하나요? 이렇게 내놓고 거실 쪽에 한번 가볼게요. 이 아이들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어요. 이게 다육이들한테는. 여기 있는 멀로를 심어주었더니 멀로가 폭풍성장을 하고 있네요. 정말 작아진 얼굴인데 절반 정도 더 커진 것 같아요. 어저께 저쪽에 작은 방에 찍을 때 보니까 불을 켜고 찍으니까 얼굴 색이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불을 끄고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어저께 그냥 이거 막 찍을 때 몰랐거든요. 근데 부사 보세요. 부사가 위에서 봤을 때꼭 알사탕이라고 요즘에 나오던데 그 아이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와, 진짜 부사. 얘 처음에 제가 키울 때는 부사, 나는 너 너무 정말 좋아하는데. 너무 웃자라니까 감당이 안 되던 아이. 이 아이를, 목대를 얘는 잘라주는 걸 너무 잘했다 싶어요. 이 옆에서 보고 요런 거 있잖아요. 옆에서 보면 목대가 잘려서 지금 얘네들이 위에 있으니까 다 가려진 건데, 가려진 거 이렇게 작아요. 부사 얼굴이 가려진 건데, 이 목대가 눈에 신경이 거슬린다 하면 옆에서 자라고 있는 자구를 떼서 그냥 심어주면, 그리고 얘를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면 똑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 있는 목대를 한번더 잘라줄까 합니다, 얘를. 잘라주고 싶다. 밑에서 다글다글. 너무 키큰 아이는 우리 집에서는 버겁습니다. 요렇게 이쁘게 자라고 있네요. 부사는 그렇게 색깔에 물듬을 들어준다든가 그러진 않는데요. 너무 귀엽습니다. 동글동글하니. 아이고, 우리 집 꽃다발. 덴트라쯤. 너는 햇볕도 들지도 않고 그늘에 있는데 뭐가 이리 좋다고 얼굴을 진짜 빵긋빵긋 웃어지는 애기 같아요. 그리고 오팔리나. 오팔리나 빨리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지켜봤을 때 여기 가습기까지 틀어줬어요. 애들 목감기가 오니까 건조해서요. 비를 맞고 여기 안에 들였을 때 약간 걱정을 했는데요. 집이 하도 건조하니까 오히려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얘네들 수분기로 인해서. 단단합니다. 얘가 정말 많이 다져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입장이 크기로 봤을 때는 더 고생을 해야 됩니다. 이 정도 따글따글로는 미인축이 아니죠. 더 짧아지고 더 동글동글해져야 됩니다. 이 아이처럼, 문스톤처럼. 문스톤, 너야말로 진정한 미인이다야. 그리고 여기 아메티스도 많이 동글동글해졌죠. 이 아이 숱이 없어서 참 고민 많았는데 올해 그나마 물을 좀 챙겨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머리숱이 많아졌어요. 얼굴 단수가 좀 많아진 아이. 미인들이 단수가 좀 많아진 거는 물을 좀 챙겨주면서 키웠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뿌리 자체가 별로였던 것 같고요. 요렇게 지내고 있네요. 이 안에서 크는 거는 며칠 안 됩니다. 며칠 안에 풀어줘야 되는데 또그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겠네요. 지금 제가 다시 내놓겠다고 그 이야기 했었잖아요. 근데 온도 날짜를 제가 지금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금요일 날 오후부터 날씨가 풀리면서 토요일 날 하루는 영상권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비가 조금씩 오나 봐요. 비나 눈이 잡혀 있더라고요. 여기에 내리지 않아도 다른 지방에 그럴 수 있는 확률이 있나 봐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다시 이틀, 3일 동안 영하, 처음에는 영하 2도, 3도만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 그 정도 날씨라면 그냥 내놓겠다. 밤 온도가 그 정도 날씨라면 내놓겠다 했는데, 어저께 저녁인가? 어제 아침부터 다시 봤더니 또 온도가 더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영하 5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영하 5도까지만 떨어져도 제가 그냥 내놓으려고 했어요. 하는데 이게 지금 오늘 날씨도 영하 8도, 7도로 잡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온도가 떨어지는 그 온도가요. 2도 정도 더 떨어졌거든요. 이런 변동이 생길까 봐. 그래서 아, 제가 영하 5도까지는 견디고 바깥에 놔둬요 하는데, 영하 3도로 기준을 잡았던 이유가 그거예요. 5도까지는 견딜 수 있으나, 더 떨어질 수 있는 그 간격을 본 겁니다. 제가 영하 5도 이상 한번 바짝 얼렸다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 한번 바짝 얼리고 난 다음부터요, 무서워서, 아, 만약 그 얼린 기억이 없다 그러면, 영하 6도까지도 한번 있어 볼 생각, 덮어주면서 영하 6도까지도 있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을 텐데 한번 얼렸잖아요. 얼리고 난 다음에 최대가 영하 5도까지만 있어 봤거든요. 그 뒤로는 어떻게 될지를 제가 잘 몰라서 안 하고 있는데 아 지금 생각이 긴가민가해요. 내놔야 되나 아니면 일부만 내놓고 단도이를 할까. 지금 여기에서 너무 오래 있을 수 없거든요. 얘네들 특히 탱고 너안 좋아. 잘하려고 지금 폼 잡는 거 보세요. 아니라니까. 얘 분위기 파악 못하는 탱고가 분위기 파악을 너무 못하는 거죠. 잘할 시기가 아니야. 아니 다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얼음땡하고 지금 얼음땡까지는 아니죠. 여기 온도가 너무 좋으니까 24도, 23도 막 이러니까 아니 그런데 얘는 막 얘 달리기 하기 전에 경계선에 딱 서가지고 준비 땅할 차례예요. 지금 딱그 폼이야. 어떡해. 아 그래서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내놔야 되는데 아 이런 조바심 아싸리 차라리 그냥 겨울 준비로 월동 준비로 바깥에 저쪽에 베란다 쪽에 싹다 나가 있으면 이런 걱정은 안할 텐데 조금이라도 바깥에 더 내보내기 위해서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염자도 물 빠지려고 준비하네요. 안에 벌써 여기 보세요. 초록색이 나옵니다. 아이고 정말 너무 정직한 거 아니야? 너무 정직한 거야. 이렇게 빨리빨리 안 해도 돼. 주인이 이렇게 늦장 부리는데 너네는 이렇게 부지런 떨면 안 되지. 정말 안 되지. 자기 이름이 뭐죠? 블루 엘프가 앞에는 얼굴이 좀 다잡아졌는데 뒤쪽 애들이 좀 풍성해져야 돼요. 이 아이 얼굴이 참 이쁜 아이로 크고 색깔도 너무 이쁠던데 너는 이렇게 크면 안 돼. 그 다음에 여기에서 너무 오래 있어 버리면요 따뜻한 온도를 얘네들이 적응을 해버려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바깥의 온도가 날씨가 제가 괜찮다고 영하 2도, 3도 이렇게 한다고 괜찮다고 내놨다가 혹시나 몸살할까봐 그것도 살짝 걱정입니다. 추운 걸 느꼈을 때, 그러니까 아, 밖에 지금 춥다라는 걸 얘네들이 인지했을 때 내놔야 되는데, 아, 이곳에서 너무 오래 있는 것 같아서 창문도 지금 열어주고 이런 거를 못 해보고 있는데, 보일러를 끄고 한번 열까요? 그러면 식구들이 왔을 때 기겁할라나요? 지금 바깥을 보고 있으면 햇볕이 너무 쨍하니까, 착각을 하는 거죠. 너무 온화해 보인다고. 아, 제 마음이 너무 조급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12월 달 초부터 이렇게까지 추운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날씨가 풀릴 건데. 아, 얘네들 기다리다가 포기하고 베란다에 다 들여놓으면, 아, 온도가 다시 풀려갖고 그럴까봐. 에이, 이게 뭐야, 이럴까봐.
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 아리엘 바깥에 한번 나갔다 왔다고 이렇게 이쁘네요. 성형이랑 다시 내보내줄까? 다시 내보내줄까, 얘들아? 니네들이 바깥에 나갔다 오니까 좋지. 에휴, 정말로. 여기는 그래도 한 10. 2도 아까 저쪽에 베란다 문을 닫아졌을 때 온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겠네요. 아, 살짝 찬바람이 발에 들어온다 이런 느낌이 들기는 하네요. 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잘 있네요, 여기는. 아, 이 정도 환경만 다 있는 곳에서 얘네들을 다 들여놓고 있다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가장 부러운 게, 위에 옥상에, 저, 다른 유튜버님들 보니까 옥상 위에서 비닐을 하우스를 했다가, 설이 껴가지고 그게 그, 뭐지, 습기로 인해서 그 안에서 언 거죠. 그게 방울방울들이 떨어지면서 꼭 설이 맞은 것처럼 하얗게 언 것도 있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힘드시겠다 싶기도 해도, 그 온도에, 낮은 온도의 아이들, 그러니까 0도, 5도 이 사이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 부럽습니다. 아니면 키핑장이 너무 부럽고요. 겨울에는 정말 부러우네요. 요렇게, 싱싱한 채소가 돼가는구나, 니네들이. 요렇게 보고 있으니까 한눈에 다볼수 있어서는 너무 좋으네요. 아, 요렇게 보고 있으니까 정말 봄이다, 봄. 와. 어저께 댓글에서 막 하다가 개수가 몇 개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 예전에 물어보시는 분도 생각이 나서 어저께 밤늦게 작업하다가 뭔가 하나 생각이 나면 바로바로 해야죠. 그래서 세워봤어요, 제가. 세워봤는데, 저쪽에 베란다 쪽을 제외하고, 여기 거실, 작은 방, 요두 곳을 창이랑 다 해서 세워봤더니, 365개가 나오더라고요. 화분 개수가 365개, 저기, 중복되는 거. 제가 중복되는 게 아마 염자, 그다음에 러우 뭐 이런 거 중복되는 애들을 보니까 개수가 5개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5개고, 아, 6개겠다. 브레이브가 여기 2개니까. 6개 되고 나머지 299개가 종류가 있더라고요, 저한테. 아,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300뭐 60개, 380개 정도는 이 정도 분해서 키우기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안방 베란다를 안 쳤다는 거잖아요. 안방 베란다까지 한다 그러면 제가 400개 정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랬는데 아우 씨 500개 정도 되지 않 500 그러니까 450개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 거예요. 와, 무슨 다육이 종류가 이렇게 많을까요? 그 다육이 종류. 그렇게 생각하니까 와, 너무 많이 키운다. 제가 그 생각을 했답니다. 와, 저 베란다에 걸 한번 세워봐야 될것 같아요. 새 한번 세워보고, 아, 어떡해. 저는 그래도 똑같은 게 되게 많을 줄 알았어요, 엄청. 근데 그러진 않네요. 엄청 많은 건 아니고, 한 20개는 안될것 같아요. 열몇개 정도가 똑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개수가 나한테 너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되었던 조금만 이렇게 오늘 밤, 그렇죠. 오늘 밤 자면 내일이 금요일이잖아요. 오후부터 조금씩 내놓고요. 전체를 다 내놓는 거는 조금 날씨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자고 일어나서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해보려고요. 해서, 다, 이 바깥쪽 제일 얼굴 큰 애들은 거진 다 내놓을 거고요. 그 애들 같은 경우는 들여놓는 거야. 뭐몇개안 되니까. 그런 애들은 영하 5도 정도 되면 덮어주고 하기가 참 애매한 위치라서 그 아이들은 다시 들여놓고, 혹시나 더 떨어질까봐 들여놓고, 아, 춥수가 그 다음에 얘가 추위를 많이 타는 아인가요? 저는 얘를 키워본 그게 올해부터 키운 거라, 아니다.
요거 얼굴 하나짜리가 있으니까 별로 안탄것 같은데 어떤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아이가 다 똑같이 했는데 대처를 보고 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영하 5도 있는 애들 저쪽 바깥쪽에 완전 바깥쪽에 있는 아이들은 다시금 제가 들여놓고요. 나머지 애들은 신문지라도 덮어주고 바깥에서 지내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아이들이 문제죠. 그 아이들을 같은 경우는 예전에 했던 방법이 있는데 비닐을 정말 길게 잘라서 뾱뾱이를 제가 두루마리로 하나 산 적이 있거든요. 그걸 길게 잘라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기저귀 하듯이 일자형 기저귀 하듯이 바깥쪽으로 쭉 내밀어서 두 겹으로 해놓고 아래 위로 집게로 찝어버리면요 살짝 포장이 돼요. 찬바람은 막아주는 그 정도? 그 정도에서 한번 지내보는 거 해보려고요.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지내긴 했었거든요. 한번 딱 이틀만 고생하면 되죠. 아니면 중간에 있는 애들은 나중에 내놓겠습니다. 신문 덮어주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월요일 날 내보낼 수 있는데, 그러면 안에 너무 오래 있는데, 진짜 이럴까 저럴까 참 생각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찌해야 할까 생각이 참으로 많네요. 신문지를 덮어줄 수 있는 한에서 내놔야 될지, 날씨가 제대로 풀려서 생각 없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날씨였으면 좋겠네요. 매번 조금씩은 기대하고 있답니다. 그 날씨가 될 거야. 이렇게. 아닐 수도 있는데, 꼭그 날씨가 될 거라는 보장하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나갈 수 있다, 얘들아. 찬바람을 맞을 수가 있어. 다시 조금씩 내놓더라도, 다시 들여놓더라도, 너네는 나갑시다. 주일날 저녁에 좀 추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뭐좀 들여놓든지 하죠, 뭐. 어쨌든 저는 아직까지 월동 준비를 전체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는 창문을 바깥에, 여기는 보일러도 떼지 않거든요. 방두 곳은 보일러를 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닥이 좀 차요. 그런 곳에서 문한 겹만 열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약간 쌀랑합니다. 위에 외투를 조끼를 걸치지 않으면 좀 약간 추운 곳이라 그래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네요. 이 아이들, 창아이들 바깥에 있다가 들어왔잖아요, 어저께. 조금 있다가 10시 정도 되면 이 아이들 다시 내놓겠습니다. 얘네들을 찬바람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다시 내보냈을 때 추위가 어떤 거라는 거 얘네들이 압니다. 그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저께 이 아이 한번 숫자 셀때 하엽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봐요. 하엽을 다 떼줬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요렇게 하엽 때문에 알았는데 얘가 자구가 많이 달렸더라고요. 겉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자구가 많죠? 자구 많네 이랬더니 세상에 목대에서 또 자구가 나려고 얘가 애기들을 달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이게 샤를로츠? 샤올린 하잖아요. 너는 우리 집에서 크기가 힘들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오늘은 얘도 내보냈다가 다시 들어오려고요. 얘도 준비 땅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크려고. 얘 옷자라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있다가는 위에가 너무 크는 얼굴이에요. 그래서 이대로 목대가 만약에 얼굴을 쭉 올려버리면 얘가 꽃갈 모자처럼 될 거예요. 그러면 안될것 같아서 얘를 내보낼 겁니다. 이 아이 1번 타자. 나머지는 많이 다져져서 얘 뮤엘렐인데 뮤엘렐이 안 갖고 있고 그거 같잖아요. 후레뉴? 후레뉴 같죠?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거 같아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얼굴이 많이 다져지고 라조야도 좀 온도가 너무 좋구나 니네가. 여기 보면 아메스트로도 그렇고 안 돼, 안 돼. 안 된다. 바깥에서 추위를 느껴야 되는 너희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요렇게 내보낼까 합니다. 아이고, 얘네들. 내일은 너네는 무조건 나가는 거야. 나가야 돼. 나가야 된다. 나가자.
요렇게 얘는 지금 TM인데요. TM 못난이라고 제가 그랬던 아이 아파서 뿌리 새로 내려서 지금 내보냈던 아이인데요. 중간에 생장점에서 너무 이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슈퍼오션. 너무 이쁘네요. 그리고 이 아이 어저께 바깥에 살짝 나갔다 왔거든요. 근데 살짝 얼었던 것 같아요. 살짝. 근데 다시 회복을 했죠. 저녁에 들어와서. 아, 이 아이는 내놓는 거 잠깐 멈췄다가 얘가 우리 집에서 고생을 너무 안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조금, 내일 내놓고요. 아, 고생 좀 많이 해봤던 아이들로 위주로 내놔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몇개안 내놓을 거예요. 왜냐면 들여놓을 때 너무 힘드니까. 아, 아쉬워서 조금은 내놓겠지만, 많이는 안 내놓을 거예요. 몇 개만 내놓을 겁니다. 아이고, 아이고야, 아이고야.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아이 얼굴이 형편없죠? 이 아이 자리 못 잡고 하더니 저쪽 편에 보니까 초록빛이 올라오고 하는 거 보니까 뿌리를 잡았나 봅니다. 확인 한번 해볼까요? 네, 뿌리가 내릴 때 했나 보네요. 이제 얼굴을 회복할 겁니다. 살아보니. 아유, 미안하다. 처음부터 너무 뜨거운데 햇빛을 봤나 봐요. 밑에쯤에 내려놓을 걸. 요렇게 화사도 처음에 왔을 때는 너무 다져져서 얼굴이 못 자라나 너무 다져진 아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리 잡고 얼굴을 단수를 한참 많이 올려주겠네요. 보니까 얼굴이 처음에 왔을 때랑은 얼굴이 많이 젊어졌다? 물이 빠졌다 이거겠죠. 뿌리를 확실히 내리고 뿌리 활동을 잘하고 있나 봅니다. 네. 여기까지 찍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동영상 길이가 너무 깁니다. 죄송해요. 아이고, 너무 죄송합니다. 저쪽에 베란다가 몇 개인지 한번 세어보고 내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 한번 보고 바깥에 몇 개가 나갔는지도 찍어서 내일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안 되네요. 여기까지 찍어보고 오늘 하루도 추운 날 바깥에 옥상에서 닭이 관리하시는 분들 마음 졸이면서 너무 힘드시죠? 내년 봄에 얘네들이 어때요? 이쁘죠? 하는 말들을 들어보기 위해서 얼굴에 웃는 얼굴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조금만 참고 건강 챙기면서 다육이를 돌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